무언가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뽀석호. 그가 들고 있는 공책엔 그린을 찾으라는 괴상한 문구가 적혀있고, 지속적인 안내에 따라 다다른 곳엔 기나긴 통로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출입문이 보였죠. 이어서 한 화학 공식을 입력하자 문이 열리고, 웬 공중전화 박스에 그의 생명체가, 아니 웬 아저씨가 등장한다. 석호야! 보석호! 그의 정체는 누구세요? 나는 너야! 너! 미래의 석호였죠. 대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은 걸까? 아, 내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온 2050년에 지구를 멸망한다고! 불과 28년 후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올드 석호. 지금 이어서 그 공식 아직 발견하기 전인가? 웬 공식을 찾기 시작하는데, 공식? 영석호가 들고 있던 이 책에 있는 공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문의 공책에 적혀있던 공식이었죠.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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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2O3+3H2O2Fe+3H2O 이게 바로 그 공식은 바로 세상을 구할 수소 환원 제철 공식이야. 수소 환원 제철 공식. 이거! 쉽게 말해 소화제라고 할 수 있지. 철의 소화제. 쉽게 설명하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지독한 트림이나 방구가 나오잖아. 철을 만들 때 탄소가 나오는 것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수소 환원 제철이 시작되면 제대로 철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직 순수한 물과 철만 나오는 거야.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적의 철 제작 공식이었죠. 바로 이 기술이 세상을 구할 첫 번째 열쇠일세. 28년 뒤 지구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탄소 과다 배출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공식을 확보한 지금 석호듀오의 제1 목표는 저걸 빨리 타! 아, 나 싫어요! 빨리 그냥 타! 아, 나 늙기 싫다고요! 그냥 타! 너도 내 얼굴로 고생 좀 해봐! 지구가 멸망하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 이 공식을 전달하는 것. 아이씨. 뭐하는 거예요? 이어서 빠져든! 서든어택 마령 주문을 외우자 내가 없어져볼게. 공중전화 부스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타임머신이었죠. 가트지가 그것을 눈치챈 타노스 뺨치는 카리스마의 탄소빌런 대장이 이동 도중에 타임머신을 해킹해버리고 그들은 외딴 공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잖아, 여긴 어디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아저씨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빨리 기억해봐요! 너도 나이 먹어봐 임마! 쉴 틈도 없이 탄소빌런들의 추적이 이어지고 저기! 그때 걱정하지마! 내가 저놈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겠어! 올드 석호가 이러는 게 있구나! 등장 이래 처음으로 도움이 되기 시작하죠. 그린 어블! 바로 그린 어블의 세계의 스톤! 그린 고블린 뺨치는 그린 어블! 솔라! 윈드! 내가 뭐라고 했더라? H2! 이걸 찾으면 탄소빌런들을 없앨 수가 있지! 이 그린 어블을 구성하는 세계의 스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이스 워크로 가면 될 것 같다! 아저씨! 길이 나뉘어져 있어! 난 오른쪽! 넌 왼쪽으로! 오케이! 솔라 스톤이다! 호나 그 스톤들의 획득 난이도는 거의 인피니티 스톤급이... 존나 쉬웠죠? 솔라 스톤! 이어서 저거 윈드스톤 맞죠? 윈드스톤도 아, 맞죠? 손쉽게 획득하고 이 정도 난이도면 그냥 스톤 줍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작가가 탄소 빌런들을 출동시켜줍니다. 예. 맞죠? 올드 석호가 그만 잡혀버리지만 석호야 이걸 받아! 솔라스톤 저한테 던져! 박차고 뺨치는 구려고 솔라스톤을 그에게 던집니다. 말인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저 지금 못 받아! 하지만 올드 석호에게 이 볼펜만 있으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 타임스톤 뺨치는 지리는 볼펜이 있었죠. 그만해! 아 이 자식아! 아이 X면 전부 날라가? 리셋! 도마무! 아이 자식아! 그렇게 맞죠?
함도르만만에 솔라스톤을 잡는 데 성공한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스톤을 들고 그린업이라고 외쳐! 그린업을! 뭐가 살쪄자 뺨치는 그린업을 샤우팅. 그러자 탄소빌런들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솔라! 윈드! H2! 그린어브레스의 손으로 탄소빌런들을 물리쳐다! 오! 완전 무대를 덮어 소울리스자 뺨치는 영혼 착살 세레모니를 시전해준 뒤 곰탱이를 활용해 바람, 태양, 수소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다시 탄소 없는 철을 만드는 친환경 무한 루프를 완성했었고 가쁜 홍보를 조지기 시작한다. 아, 이제 지구를 구하는 마지막 열쇠를 찾으러 파크 1538로 가! 이어서 공중전화 타임머신이 복구되고 한번 똥꼬쇼를 맛본 올드석코는 자 빨리 타!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펜이야! 잊으면 안 돼! 지구의 운명은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야! 영석코에게 짬처리한 뒤 아저씨 왜 안 타요? 미래를 부탁해! 작동 버튼을 눌러버리자 안녕! 아니 아저씨! 나 이거 할 수도 몰라! 아저씨! 달가! 혼자가! 내 영화 개봉은 꼭 봐야 돼! 제목은 리바운드야! 그렇게 영석호가 도착한 곳은 뭐야? 아주 오래돼 보이는 건물. 그때 아저씨, 갑자기 울리는 전화. 여보세요? 그런데 너 왜 과거에 간 거야? 미래가 아닌 진짜 과거에 왔다고요? 과거에 도착해 버린다. 텔레포트는 이제 배터리가 없을 거야. 올드카를 찾아! 아저씨! 이혼가 본데? 이어서 그가 말한 자동차에 도르마무 펜을 꽂아넣자 오! 형 올드카가 아닌데? 아, 여기가 1968년이었구나. 2022년으로 아저씨! 돌아오죠. 야, 빨리 뛰어, 빨리! 어디 가는데요? 그런데 정령을 뛰어야 돼! 올드석구가 아니, 아저씨가 몇 명이야? 3명입니다. 너 돌아서서 그래, 네가! 같이 가! 아저씨, 같이 가요! MCU 멀티버스 뺨치는 지리는 세계관이었죠. 아저씨 여기 어디냐고요? 아저씨는 왜 3명이냐고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파크 1538 정령을 깨워야 돼. 빨리 수소 환원 제철 공식을 입력해봐. 수소 환원 제철 공식? 과연 영석호와 지구의 운명은 영웅들이여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웹드라마 그린 투머로는 라이터를 켜라, 기억의 밤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을 필두로 포스코에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포스코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서 더 이상 온리 철강 기업이 아닌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만들어진 광고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저 형식적이고 따분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대신 당연히 상업 작품에 비해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품을 들여 젊은 감성의 웹드라마 형식을 기획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등을 발전시키며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특히 작품에서 나온 수소환원제철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포스코가 개발 중인 철을 만드는 새로운 친환경 공법인데요. 지금까지 인류는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여 샘물을 만들어 왔는데 기본적으로 석탄을 태워야 하기에 그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철 속에 녹아있는 산소와 만나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왔죠. 그런데 포스코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혁명적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소는 철 속에 있는 산소 원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깨끗한 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코가 개발 중인 수소 환원제철인 것이죠. 즉 수소로 철을 만드는 꿈의 제철소를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앞장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 샤우팅 마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으면서도 각종 흥미요소들을 종합해 제작된 이 그린 투머로가 3장에서 과연 어떤 전개를 보여줄지, 소코는 탄소빌런들의 견제를 뚫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포스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그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대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자리할 포스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혀가 갈색이 될 것 같으니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이렇게 딱딱 빌게. 우주라!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봉숭어 봐라! 네?